제 별명은 연예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해서 콘돔이에요. 킹콘돔이에요. 콘돔이에요. 킹콘돔이에요. 진짜로. 여기서 지어줬어요. 여자 연예인들하고 둘이서 손담비랑도 술 먹고 엄청 먹고 그런데 완전히 다치셨을 때 항상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주고 이렇게 와서 일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별명이 김콘돔이에요. 안전하다고 그래서. 콘돔이라고 지어줬어. 그럼 여의도에 같이 택시 타고 가는 여자는 누구야? 어라? 와, 진짜! 브라보! 고아씨, 브라보! 매니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님? 아니, 여자랑 타기엔 카카오 그냥 택시가 제일 좋다며. 아니, 괜찮아요. 제가 이래서 회사 사람 나오는 거 싫대죠. 야, 알아서 잘해. 와, 내가 쟤를 뭐 잡을 게 없네. 아, 그때 뭐 마스크를 끼는 거야? 오빠 아니면 뭐 모자를 써? 왜냐면 택시 기사님이 물을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를 잘 못 알아보. 연배가 더 있으신 기사님. 오히려 블랙 이런 거는 너무 친절하니까 계속 말을 건대요. 아, 그래서 일부러. 와, 택시, 친절한 택시의 레벨. 거기는 너무 친절하니까 말을 걸. 왜냐면 이게. 너무 친절한 택시를 타면은 계속 말을 걸면은 얼굴을 노출하고 목소리 때문에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부로 콘돔이 아니네? 어, 그럼 오늘부터 찢어진 콘돔이에요. 아, 나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제가 했어요. 더러운 건 제가 할게요. 무슨 아, 말만 하세요. 출산율이 굉장히 머리 낮아요. 내 머리가 왜요? 내가 왜 머리 기르는 줄 알아요? 야, 너 머리가 좀 찢어졌어. 형, 내가 왜 머리 기르는 줄 알아요? 여자랑 둘이 다닐 때 뒤에서 보면 둘 다 여자인 줄 알아요. 야, 이 오빠 첫 출처리. 출처리 났네, 났어, 야, 세상에. 됐어요, 이 정도면. 아우, 오빠. 현지형, 이게 형이 원하시던 거예요? 이게 원하시던 제 모습이에요. 형이 옆에서 계속. 좋았어. 뭐, 뭐 이래도 되냐? 아, 자꾸 뭐 이래도 돼. 그래도 기사님이 완전 친절한 그 레벨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친절하지. 도착하면, 네, 남자한테 도착했습니다. 나 이렇게. 그래서 도착했네. 즐거운 밤 보내시죠, 김치열 씨. 제가 너무 말을 안 시켰죠? 쏘리 쏘리. 불편하시죠? 간다! 간다! 아이, 권 이사님 대단하시네. 아, 역시 이사님은 다르네, 스케일이. 자, 아무튼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셨는데 벌써 끝난 거야? 엔딩이야. 엔딩이야? 어떠셨는지 제발 한 분씩 얘기하고 그냥 가세요. 이거 이상한 프로네. 아까 김콘도부터 되게 좋아요. 아니, 사실 19금 얘기 제일 좋아하세요. 너무 아쉽다. 왜 손님 다니겠어요? 맞네, 손님 다니. 네.